4학년 재학 중인 산하예술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한예종 영재원에 다니고 있네. 안녕하세요. 저는 행정소 3학년. 좋아하는 클래스 누군지 한번 그냥 편하게. 저는 조성진인데 약간 모차르트 같은 곡도 되게 뭔가 있어 보이게 치는 면에서. 저는 최근에 공연을 다녀와가지고 차현민 피아니스트 분의 차이콥스키를 듣고 되게 반해서. 오, 저는 드미트리 시스키? 피아니스트 분 모셔볼 건데 다들 눈 감고 뒤돌아요. 딸린다. 들으면서 야 진짜 너무 잘 치지. 음반을 틀어놓은 것 같이 너무 완벽한 연주였던 것 같습니다. 중간 중간 나오던 왼손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혹시 듣고 싶은 곡 제가 두 곡까지 있을까요? 저는 쇼팽. 날라다니고 가벼운 곡을 들으면서도 안에 내재되어 있는 굉장히 무게감 있는 터치랑 그런 사운드가 느껴졌거든요. 피아니스트 약간 남성분일 것 같아요? 아니면 여성분의 연주자 같아요? 여성분? 왜요? 위쪽으로 갔다가 내려가는 것 같아요. 여성분. 그런 면에서 여성분? 저는 남성. 말하신 것 같은데 약간 무거운 소리.
여성분도 남성분도 되게 울림 있고 아무래도 체력이 있으면 더 풍성한 소리도 나고 그러니까 해외 피아니스트는 약간 안 울림? 또 누구 생각나시는 분? 해외 한국도 일단 거장, 네 당연히 거장 피아니스트 분 같고요. 그다음에 약간 피아노를 치면서도 말하는 것 같이 되게 둥둥거리고 어떤 중후함이 묻어났다고 해야 될까요? 듣다 보니까 약간 딱 감이 오는 피아니스트가 한 분 생긴 것 같습니다. 되게 깊이 있는 소리를 낸다고 느꼈고 다양한 소리를 내시는 것 같아서 한 분 생각나는 분이 있습니다. 이게 그 중국에 하시는 우리 그러면 상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3대 콩쿠르 중에 하나를 우리가 찍어가지고 말씀드릴까? 어디에서 우승한 적이 있나요? 쇼팽 콩쿠르 어때요? 쇼팽 콩쿠르를 우승한 적이 있나요? 혹시 쇼팽 콩쿠르에서 입상 경력 있으신지? 입상 경력? 네, 입상 혹시 예전에 또모에 출연하신 적이 있는지? 오, 그럼 선택지가 확 줄어드는데? 혹시 최근에 또모에 출연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최근에 아니고 약간 결정적인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또모에서 마스터 클래스를 진행하신 적이 있는지? 저는 일단은 운동민 피아니스트 막 듣고 보니까 소리도 그렇고 약간 그냥 소리를 내시는 것도 그렇고 약간 네 분 다 운동민 피아니스트 임동현 피아니스트 분도 나와서 출연하신 적 있잖아요. 근데 그분이 음악이 확실히 다른 것 같고 이렇게 봐도 뭐 임동민 피아니스트 분 아닐까라고 기도라고 하시면 피아니스트 임동민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피아니스트를 연예인 보는 거예요? 네. 뭐 1, 2, 3 안 보세요. 네. 화면으로. 네. 피아니스트한테 Q&A 아니면 궁금한 건데 무대 위에서 조금이라도 긴장을 하시는지 긴장 어느 피아니스트나 다 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긴장하죠 당연히. 그 긴장감을 네. 컨트롤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좀 다운 시키고 올라가시는지. 아니요 전혀 그런 거 없고 네. 전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극복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네. 아... 네. 프로 당시에도 많이 긴장을 하셨는지 오히려 그때 긴장 안 한 것 같아. 아. 그때 하도 연습 많이 해서 그런 거지. 그때 오히려 죽어라고 뭐 연습해야 되는 거 하고
뭐 다른 거는 이제 좋은 선생님 만나야 되는 거 같고 뭐. 혹시 그 연주자 하려면 꼭 필요하다고 하시는 마음가짐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네, 마음가짐 죽으라고 연습해요. 그냥. 네네. 혹시 요즘은 연습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몇 시간 하고 계신지? 뭐 거의 맨날 하고요. 많이 할 때는 대여섯 시간씩 할 때도 있고, 네. 적게 할 때는 한 세네 시간 할 때도 있고. 네. 저도 다다음 주에 공연이, 협연 공연이 있는데, 아, 그래요? 근데 연주회가 다가올수록 이제 마음에 부담이 쌓이잖아요. 네. 근데 그걸 이제 많이 수없이 겪어보신, 네. 네. 피아니스트로서 좀, 네. 조언 한마디. 쓰시면. 아니 조언 없어요. 그냥 죽어라고 연습하는. 죽어라 연습. 네네네. 죽어라 연습해서 네네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어려웠던 곡이 뭐예요? 다 어렵죠. 혹시 앞으로 공연 앞두신 게 있을까요? 네, 6월에 연대에서 지금 100주년 기념관에서 예, 점심하고 저녁하고 두 번 연주하는. 아, 하루에 두 번 연주하시는. 네, 하루에 두 번. 무슨 곡 연주하시는지 여쭤봐도 돼요? 네, 소나타 3번하고 슈베르트 소나타 960하고. 아. 네. 그리고 이제 9월에 예술의 전당에서 공연 있고. 아, 네네. 9월 달에요? 네네 네. 이렇게 훌륭한 분을 만나 뵙게 돼서 굉장히 영광이었고. 아닙니다. 제가 영광입니다. 앞으로 좋은 연주 더 많이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저도 감사합니다. 이제 화면 속에서만 보던 음반으로만 듣던 피아니스트 분을 이렇게 대면하게 되어서 정말 영광이고 네, 앞으로도 활동 응원하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이런 대단하신 피아니스트 분을 뵙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이제 계속 음악 생활을 할 텐데 그때 또 이제 하면서 임동민 피아니스트처럼 대단한 연주를 하는 걸 노력하겠습니다. 너무 잘하는 것 같아. 만나서 영광. 네, 반갑습니다. 피아니스트로서 이제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길이 있겠지만 어쨌든간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좋은 스승을 만나야 되고 좋은 기획자를 만나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당연히 본인이 연습을 죽어라 하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네네. 네, 네. 네, 네. 네. 고등학생이요. 쇼팽 소나타 2번. 오케이 한번 쳐보세요.